이어서 이것도 이제 신기하죠. 그 윤석열 신원식 김영호 등등이 전쟁 발언들을 막새막 강경하게 했거든요. 신원식이 적이 도발하면 무적 해병답게 즉각급 원칙으로 처절하게 응징에 초토화해라라고도 했고 윤석열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하에 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합참이 든든한 보호막과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외쳤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거 진짜 최근 얘기거든요.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북한은 심리전을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전쟁 가능성은 없다. 사실은 전쟁 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입장이 갑자기 전환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은 1번 타겟은 용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본인들은 좀 그런 두려움 같은 걸안 느끼는 건가요? 전쟁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발언들을 보면 네. 위험한 순간인데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뭐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하기 전이 하고 좀 비슷하죠? 그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미국은 계속 올해 안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젤렌스키는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런데 사실은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도네츠크 지역에다가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었어요. 폭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할 의사가 확고했던 건데 젤렌스키는 미국을 믿고 양동 작전을 했다 그럴까요? 네. 아닌 척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네가 먼저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현재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미국에서는 계속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하고 있고 윤석열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사고치기 직전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오히려, 들고. 그 사고치기 시간이 직전.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군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는 미국이 말조심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아, 이제 너무 도발하지 마라. 진짜 언어 말로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이 위험한 것이요. 이게 밑으로 전달이 제대로 이 명령이 내려가면 앞에 말은 필요 없어요. 뒷 말이 중요한데요. 초토화하라. 단호하게 대응하라. 과감하게 행동하라가 나오거든요. 그 판단을 현장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위에다 보고하지 않고. 그럼 현장에서 병사들이 멧돼지가 막 들어왔는데 적인 줄 알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렇죠. 초토화시키고. 그러면 북에서는 그 멧돼지한테 썼다고 보겠어요? 전쟁 발발이잖아요. 이게 위험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빨리 어떻게든 뭐 건수만 있으면 하나 터트려봐 하는 얘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가지는 위험성을 봤을 때 전쟁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 오랫동안 미국의 밑에서 그 인간 비대 역할을 하다 보면 인간 비대. 인간 비대. 새로운 단어 탄생. 인간 비대. 예, 네, 그 있어요. 그런 네. 게. 그 인간 비대 역할을 자꾸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고력 판단력 같은 게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실에 대한 오판, 야. 무지. 네. 그러면서도 일말의 두려움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미사일 아니 드론도 왔다 그렇죠. 갔는데 지금 용산에.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 한편으로 있겠지만 또 현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압도적이진 않는 거군요. 상황을 모르는 거죠. 아예 뭐그 전쟁 나면 다 죽을 건데 그 자식들이 뭐 함부로 하겠어. 하면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뭐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맹구도 말했지만 사실 전쟁이 나면 용산이 1번 타겟 될 확률이 높잖아요. 30초 걸립니다. 미사일. 30초요? 30초. 미사일 오는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 물 사이렌 뜨면 끝나는 한 번도 못 거예요. 듣고 끝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전략자산에서 그걸 탐지할 거 아니에요. 네. 발사했네. 그럼 이제 몇 개 대응해야 돼. 경로가 있어요. 통해서 청와대까지 와요, 용산한테. 그게 한 5분 걸리거든요. 30초 오는데 미사일이. 5분 뒤에 미사일 떨어지고 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미사일 오고 있어. 연락을 못 받겠네요, 못 그럼. 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가 이게 중심이 엄청 짧아요. 그렇죠. 짧아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이 무장력이 서로 직결해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같은 걸 쏘면 네. 30초는 서울에 와요. 아, 참. 용산도 그렇고 평택 미군 기지도 그렇고 네. 용산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평택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결국에는 개입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공격 당하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자동 개입되는 거라서 직접 참전을 피하고 싶은 미국은 되게 골치 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 직전에 주한미군을 아예 빼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막 그런 걸 이제 보면 윤석열이 맨날 믿고 있던 미국이 갑자기 주한미군 뺀대 이러면 네. 엄청 좀 쫄릴 것 같기도 해요. 네. 미국이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닌가? 네. 윤석열이 좀 이런 생각 할까요? 어떨까요? 그런 걸 보고 있는 윤석열의 심리. 그게 또 정신 승리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대외 기제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군 기지가 맞아서 미군이 죽으면 미군은 당연히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 전면적으로 네. 그래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시리아의 알탄프 기지인가 하여튼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미사일이 날아가서 미군이 3명이 죽고 40에서 60명 정도가 지금 사상자가 났어요. 그 미국이 막 난리 났죠. 그래서 공습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보복을? 보복 공습을. 그런데 네. 보복 공습을 여러 차례 했지만 결정적인 데는 타격을 못하고 의미 없는 곳들이 있죠. 별로. 네. 거기만 보여주기식 폭격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란은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라크나 시리아의 민병대라고 부르는 세력 뒤에는 이란이 있다는 건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응징을 제대로 하려면 이란을 응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란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국이 겉보여 이제 보여주기식 폭격은 했지만 의외로 반격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면 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결론은 뭐냐? 미군을 빼겠다는 거예요. 시리아하고 그 이라크에서 못 견디니까 자기들이. 네. 보여주기식 한 다음에 빼요. 지금 그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안에 지금 나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미군이.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 이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이 죽는다 그래서 애들이 무조건 참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미사일이라는 무기 같은 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항공모함 전력 같은 걸 앞세우고 있는 미국 사실은 이제 세대적으로 보면 좀 옛날 세대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전력이 위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문제는 예멘하고 북은 또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북은 핵무장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국가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빼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중동이 지금 바쁘니까 주한미군을 중동으로 좀 보내자. 말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싶은 거죠. 사실은 주한미군을 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느낄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나 버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딱 불안감을 술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 느낌을 지우려고 그 사고도 마비된단 말인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고 실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박정희하고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박정희는 그때 자주국방을 추진했어요. 미군도 못 믿겠구나. 이렇게. 미군을 못 믿는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죽었던 설이 파다 하죠. 근데 윤석열은 그런 인물이 못 되고 사고 칠 것 같습니다.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냐면 네타냐후가 그 짓을 해.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네, 네타냐후가 미국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확전을 자꾸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공격하면서. 진짜 미치겠다. 눈에 막 쏘네. 우리 땅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동전을 확산시키려고. 아, 그럼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게끔 만들려고 네타냐후가. 판을 계속 키우는 거군요. 미국이 부담스럽고. 네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타냐후의 전철을 밟아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미국이 지금 이 방송 들어야 돼요. 이거 함부로 빼면 안 돼. 진짜 위험해. 우리가 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이겠어요. 진짜. 근데 미국이 만약에 주한미군을 뺄 거면요. 윤석열부터 날리고 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먼저 빼면서 윤석열이 그렇게 발광하게 놔두진 않겠죠. 어쨌든 여러모로 진짜 골치 아프겠어요. 지금 이거 미국의 입장은. 매우 매우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오늘 내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쟁 얘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 다루긴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윤석열부터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일단 사고 방아쇠는 막 막아놔야죠. 방아쇠 잘라낸다. 방아쇠 단결놈을 우선 막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안들 이렇게 세세한 사안들인데 사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적인 그 정세 속에서는 전쟁이 맞아 늘 높지.
뭐 오늘 특별히 뭔가 달라? 근데 계속 매일매일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그 얘기를 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